37번입니다. 소재를 보면 당을 전달함으로써 균등하게 광합성하는 너도밤나무. 그래서 모든 나무가 동등하게 번성하도록 이 너도밤나무는 특유의 공유 시스템이 있대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It's beech tree. 좋아. Grows. 이치는 이렇게 단수 명사 나오죠? 그래서 단수 명사, 단수 동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너도밤나무는요, 자라는데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자라. 특정한 어떤 고유한 장소에서 자란대. 그리고 soil conditions에서 토양의 조건들은 다양합니다. 자동사로 쓰였어요. greatly에서 크게 다양합니다. 어디에서요? Just a few yards에서 이몇 야드 안에서도 그 조건들이 토양의 조건들이 크게 달라질 수 있대. 그러니까 이 너도밤나무가 바로 옆구로, 바로 그 근처에 있어도 그 걔네들이 자라는 그 뭐는 조건들, 특히나 토양의 조건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the soil, 토양은요, can have a great deal of. 그래서 great deal of는 이렇게 셀수 없는 명사 가지고 오면서 많은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뭐 plenty of 이런 애들이랑 바꿨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 almost no water 해서 거의 물이 없을 수도 있대. 그래서 토양의 성질에 따라 다르죠. It 앞에 있는 소일 받고 있어요. Can be full of. Be full of 하면은 뭐하고 같아? Be filled with하고 같죠. 그래서 뭐뭐로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죠. 뭐로 가득 차 있어? Nutrient, 영양분으로 가득 찰 수도 있고요. 또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토양은 좀 조건마다 다 다르고요. 그래서요, each tree grows. 각각의 나무는 자랍니다. 어떠한 나무는 quickly and slowly 자라는 애들도 있고요. And produce, 여기 동사 1번, 동사 2번. 또 많은 어떤 sugars, 당분을 생산하는, 많거나 작은 당분을 생산할 수도 있고요. You'd expect 오형식 동사죠.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흡우정사라는 거 우리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기대할 수 있어요. 모든 tree, 나무가요. 뭐라고요? To be photosynthesizing 하면은 광합성 하는 거죠. 광합성을 어떻게 다른 속도로 하는 거죠. 그렇죠? So dissimilar 같은 말이죠. 그래서 유사치 않은 그러한 속도로 그렇게 뭐 한다? 광합성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해.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의 어떤 통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토양의 조건이 다 다르니까 얘네들 광합성 하는 거다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속도는요, is the same. 다르다. 아니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합성의 정도가 같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되게 궁금하죠?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광합성의 정도가 같다라고 했는데 왜 같으냐? Whether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they are thick or thin, 두껍든지 혹은 가늘든 간에 모든 트리들은요, 같은 종의 모든 트리는 are using, 사용합니다. 무엇을? 빛을 사용한대. 뭐 그래서 투부정사 나와 있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야. Produce the same amount of sugar per leaf 해서 이파리당 같은 양의 당을 생산한다는 거죠. 빛을 사용하여 뭐 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같은 양의 당을 생산을 한대. 그래서 어떠한 트리는요, have plenty of sugars. 당이 좀 많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애들은요, have less. 되게 적어. 그러나 트리는요, equalize. 균등하게 합니다. The difference, 이 차이를 균등하게 한다는 거죠. 뭐 사이에서요?
그들 사이에서요. 이 그들이라는 것은 사실 나무들 얘기하죠. 나무들 사이에서의 차이를 균등하게 하는데 여기가 중요하죠. Transferring sugar. 중요한 거는 보내는 거지. 그치? 당을 전달하는 거야. 전달하다라는 단어 transport 써도 되고요. 아니면 보내는 거니까 convey 이런 거 써도 되죠. 그래서 당을 전달함으로써 무엇을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당의 차이를 this difference는 나무들이 생산하는 당의 차이지. 이거를 이러한 차이를 균등하게 한다는 거죠. 뭐 함으로써요? 슈거를 이렇게 전달함으로써. 그래서 이것은요, is taking place, 일어납니다. 항상 take place는 자동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happen, 이런 동사들도 다 자동사야. happen, occur. 어디서 일어난다? 뿌리에서. 뿌리를 통해서 지하에서. 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Weber has an abundance of sugar. 까지가 주어야. 그래서 누구든지야.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풍부한 당을 가진 어떠한 나무가 hand over 하면은 건네는 거죠. Some은 some sugar를 얘기하는 거야. 일부를 좀 보내죠. So whoever is running short gets help. 해서 또 어떠한 애야, 좀 부족해지고 있는 애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Abundance는 뭐하고 같죠? 그렇지, affluence하고 같겠죠. 많은 애들은 좀 이렇게 건네주고, 적은 애들은 도움을 좀 받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결망은요, act as a system.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투부정사 나와 있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전 용법이야. Make sure that. That ER을 뭐하게 하는? 그렇지. 어떤, 이 no transfer too far behind. 어떤 애들도 뭐 하지 않아? 뒤처지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명사지 접속사죠. 어떤 애들도 당의 어떤 생산, 그 다음에 보유량, 이것들을 뭐 하지 않는 거야. 그치? 뒤처지지 않게 하는, 그거를 확실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글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올 만한 거 한번 봅시다. 원래 순서 문제여서 문장 삽입 괜찮을 것 같고요. 5번 문장 괜찮고, 7번, 8번 문장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this가 의미하는 거, this difference가 의미하는 거. 여기 this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앞 문장 내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빈칸으로 가면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고. 균등하게 하다, equalize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제 한번 해보면, The Beech Trees. Sharing 시스템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한다? 균등하게 공유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ensure all of them. Equally, 그렇지. 다들 잘 살려고, 번성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아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어떠한 애들도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길을 쓰면서 하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휘도 좀 체크해보자. 어휘, particular. 뭐, very, 다양합니다. 이런 어휘들 나올만하고, 여기도 다 다르죠. 그래서 differently, 여기는 same, 이런 어휘들 중요하고, equalize라는 단어가 제일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transferring이라는 단어, abundance, affluence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all behind. 이 어휘도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 내용도 한번 볼게.
너도밤나무는 각각 성장하는 토양 조건이 다르죠? 수분도 다르고 영양분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이 조건에 따라서 성장 속도, 특히나 광합성 하는 그 속도가 되게 다를 거라고 추측하지만, 아니야. 광합성과의 어떤 정도, 얘네들이 하는 그 광합성의 전도, 그 정도는 동일하대. 왜? 당을 서로 전달함으로써 각 나무 사이의 당 정도의 차이를 균등하게 만들거든. 그러면서 풍부한 당을 가진 애가 부족한 나무에게 일부를 전달하는 시스템. 그래서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